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블러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태안에 있는 더 시사이드라는 이제 숙소에 와 있어요. 방금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숙소를 이제 예약하게 된 계기가 이제 스파가 있는 숙소가 있어서 그 숙소를 예약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예약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제 기록이 누락이 되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 다른 방을 받게 됐습니다. 뷰가 엄청 좋죠? 네, 숙소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여기인데요. 투룸짜리고요. 네. 너무 익숙한 화장실 풍경이 보이고, 여기서 취사도 가능하고, 냉장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 숙소를 잡은 제일 큰 이유죠?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요. 딱 테라스로 나오면 바로 바다가 있는데 너무 예쁘다. 저는 잠깐 쉬고 이제 다음 가보고 싶었던 카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해안사구가 있는 곳도 있는 곳이 가까워서 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제가 한동안은 차박이랑 드라이브만 다녔잖아요. 숙소에서 묵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 딱 진짜 생각하고 온 게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굴러다니면서 작업할 거 좀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좀, 그러니까 좀 분위기 좋은 데나 볼 거 있으면 보러 갔다 오고, 잘 때 편안하게 잘 때 있으니까 오늘 좀 편안하게 활동을 할까 해서. 네, 그렇죠. 신두리 해안사구라고 해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안사구입니다. 거의 왕복 1시간은 걸릴 정도로 엄청 커요. 보시면 끝에가 저긴데, 끝에서 끝까지, 와, 이건 이렇게 넓고 큰 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호주에서도 본 적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는 데가 이렇게 이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는 데는 못 본 것 같기도 해가지고, 바로 옆쪽에 이제 구 오션인 현 이제 샌드힐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저 또 커피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커피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마시려고 저는 자리를 틀었는데, 여기 보면은 뒤에 보이는 이 비닐하우스부터 저 리조트형까지 전부 여기 부지래요. 그래서 저기 안에서도 객실 들어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약간 문화 충격?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곳이 있었다니. 커피도 맛있네. 프라이빗하게 좀 즐길 수 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약간 리조트형 커피 룸이랄까? 보면은 이용 중인 데는 다 이렇게 이용 중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로. 아, 배고프다.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비빔면 3개랑 수육 준비해서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고기가 오겹살이라서 굉장히 기름기가 많고 부들부들하고요. 얘는 뭐 비빔면 다른 거 첨가 안 하고 비빔면 소스만 넣었거든요. 간이 딱 좋아요. 지금 살짝 날씨가 덥잖아요. 요즘에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국물 있는 걸 먹기에 좀 더울 것 같아가지고. 탱글탱글하게 잘 익었죠. 엄청 기가 막힙니다. 이제 내일은 아침 일찍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가볼 곳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12시가 되기 전인 시간이지만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오겠습니다. 역시 이런 게 약간 로망? 로망 아니겠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바닷가 걷는 게 전 진짜 좋더라고요. 파도 소리도 좋고 이제 여기가 모래가 되게 단단하다 그래야 되나? 발도 많이 안 파여서 걷기도 되게 편해요. 사람도 많이 없고 아침이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카페고 여기서 간단하게 커피랑 아침 식사하고 돌아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래블 브레이크라는 카페인데 여기가 되게 이색 카페고 되게 예쁘다고 올라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엄청 이쁘네요. 들어가는 길부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공간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들어가서 이용 가능한 그런 공간. 여기 완전 다른 세상 같네. 짜잔. 그래서 로스트 비프 피자랑 샷을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침으로 먹고 이제 출발해 볼게요.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래요. 그러면 또 다음 여행지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